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은 있겠지만 남들보다 먼저 자율신경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저희 오상에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오상신경외과와 연세오상병원은 수년간 자율신경 진료에 집중하고 이 전문적인 치료들을 시행하고 또 치료법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의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또는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상을 찾는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내과 등에서 이러한 약물치료를 이미 수차례 해보다가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없거나 또는 약 부작용이 있거나 금단 증상 등의 약물 의존도가 심해져서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내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 오상은 약물 치료가 아닌 약물 외에 다른 자율신경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가 대학에서 흔히 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 객관적인 근거도 좀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치료 전후 증상 변화나 경과 또는 후기 등을 공유해 주신 덕분에 나름의 자율신경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책이나 대학병원의 교육이 아닌 환자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오상으로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도 많은 고민과 생각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오상도 저희 환자분들이나 또는 자율신경에 관심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변함은 없습니다. 더불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 환자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상에서 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환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호전이 된 환자분들보다 오히려 호전이 되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나 장면이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드릴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게 제 일상 중에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상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은 약물치료가 아닌 자율신경의 주사치료와 물리치료입니다. 자율신경을 치료하던 초창기에는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성상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가 마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상신경차단술로 호전이 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런 분들의 경과를 보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자율신경 주사치료와 프롤러 치료 그리고 중추, 말초 신경계의 물리치료 등을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신경 치료 누적 환자 수가 압구정과 파주를 합치면 대략 3-4만 명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상에서 치료를 하고도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의료 시스템 상에서 하고 있지 않거나 알아내지 못한 치료 방법 중에 분명히 무언가는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나 연구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현재 오상이라는 브랜드가 준비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현재의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매번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도 명확한 대답이나 조언을 듣기가 어려운 게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진료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걱정 어린 조언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신경외과와 연세오상병원의 의료진들과 나름의 논의와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이 자율신경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치료들이 아직도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상이라는 브랜드를 자율신경 진료에 있어서만큼은 국내의 대학병원을 능가하고 한국을 넘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은 있겠지만 남들보다 먼저 자율신경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저희 오상에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도전과 노력이 저희 오상 의료진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선 의료 기술이 되었건 또는 대체 의학적인 치료법이 되었건 저희가 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치료 노하우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도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오상의 존재에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피드백을 주신 환자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상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이나 관련 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그리고 나아가서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수치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학에서는 자율신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나 의료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증상이나 질환인 자율신경의 문제로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외에도 예상치 못한 요즘 같은 신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이나 백신 등의 화학적인 스트레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런 화학적인 스트레스가 만드는 자율신경 기능 장애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화학적 스트레스도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신경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율신경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치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의 발전과 신약 개발도 자율신경 문제 극복에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애매모호한 자율신경 기능을 진단하는 진단용 의료기기의 개발 또한 향후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자율신경 문제를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일이 조금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의사나 제약회사, 그리고 의과학자들이 자율신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저희 오상의 울림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사를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에서 대단한 발견이나 발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안들이 공론화가 될수 있고 자율신경의 검사나 치료 그리고 재활에 의미 있는 발견이나 치료법의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되겠지만 오상에서도 2025년을 계기로 자율신경 치료에 좀더 모험적인 도전과 연구를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자율신경 주사치료와 함께 다양한 중추 그리고 말초신경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세포치료입니다. 세포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의 개념이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세포치료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 세포치료에 대해서 후속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오상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율신경 문제의 치료에 세포치료 또는 줄기세포가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